안녕하세요.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 홍보 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근태 사무관입니다. 오늘은 우리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방송의 주제는 뭐냐? 이제 2022년도도 현재 그 녹화 시점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있으면서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면은 이 시청자분들과 이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그죠.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대변인실로 이제 정기 인사로 해서 오게 됐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저희 제작진이 저를 한 3개월 쫓아다니면서 방송 한번 하시죠. 방송 한번 하시죠. 계속 진짜 귀찮게 이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팔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게 영원히 남는 흑역사일 수도 있고 하기가 좀 겁나기도 했고 해서 계속 안 된다 그랬었는데 참고 철회라고 있듯이 그 하도 그 해서 에이 그럼 한번 해보자 임근태에 간다로 가제였지만 그때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첫 방송이 되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해요. 그 대본 보면서 야 이거를 생방송이면은 지금처럼 녹화라고 하면은 편집이라는 게 있지만 생방송은 바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하면서 살짝 좀 떨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질문처럼 임근태가 간다 임근태의 톡톡톡 그다음에 오프라 인프리쇼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영상을 즐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그걸 하면서 나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는 다른 영역의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였지 않습니까? 보람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제 의지에 따라 한 1년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생각이 솔직히 남아서 1년을 더 한번 해볼까 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볼까 반 아직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걱정 반이 있었고요. 시작을 할 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요. 그전까지 몰랐었던 나를 발견하게 됐다. 제작진과 같이 도와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뭐 말 그대로 요즘 1인 방송인 유튜브를 보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야 저건 아무나 못하겠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또 에피소드로 보면은 예전에 임근태 톡톡톡 할 때는 뭐 그 방송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저 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을 때는 나름 보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난 못해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처음에 할 때는 나도 못해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몰랐던 나를 또 하나의 찾는 하나의 큰 그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거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그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임근태가 간다, 임근태 톡톡톡, 오프라 인프리쇼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 왔었던 그 영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영상을 간단하게 이유를 적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이번은 추첨이 아니라 제가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. 제 임의대로 그 치킨 10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2022년도 오프라 인프리쇼 송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내년에도 보다 알찬 방송 정보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